자, 와이라운드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팀장님?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LG 에너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후에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게 10월 달 보게 되면 지지 라인이 121선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121선을 못 지킬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전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월 달이 요 지점이에요. 네. 어쨌든 상승을 하다가 조정 폭이 깊게 나오더라도 1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121선을 다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또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핑계도 있겠지만은 네.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내용도 조금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테슬라가 좀 분위기를 좀 망쳐놓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주를 쓰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죠? 계속 네. 꾸정물을 만들고 있는데 네. 테슬라발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좀 위축을 좀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봐지고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종목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5천억 기존 예상치는 한 5,100억에서 한 5,500억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조금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3,700억 정도. 그러니까 5,000억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7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 26% 정도 하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환율 영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 가이던스에서 변화된 부분, 출하량은 그대로고 변화된 부분이 없다라면은 이제는 오히려 환율이 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5천억대에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적이라는 것들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영업이익이 5천억대에서 분기 기준으로 정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출하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 퍼센테이지라는 이 성장폭이 어쨌든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은 조금 정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도 유지 못하고 이게 환율 때문에 꺾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고평가. 그러니까 고평가의 어떤 기준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뭐 한 가지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예상 퍼가 127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네. 실내로 삼성 바이러스 아시죠? 네. 2021년도부터 지금 75만 원에서 95만 원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보게 되면은 220배에서 여전히 9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평가가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참 사례를 가져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퍼,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 단순히 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퍼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유통지식도 많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내년에 조금 이 2차 전지 내에서 이 차별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I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성 SI가 고평가 해소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보다는 SDI 쪽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도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가격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7만 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47만 원을 말씀드린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여기서 추가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좀 삼성 SDI 쪽으로 시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네.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네. 항공이 오늘 조금 하락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자,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항공주들은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의 어떤 방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있지만 이게 인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치적 그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수치적으로 보면은 많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7월달 같은 경우도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 완화했던 후유증을 이미 겪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겪을 수밖에 없는 후유증이라는 네.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테마가 강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래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리오프닝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항공 운송 회복 업무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내년 1월까지 항공편 88%까지 회복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미루고 치면은 그렇죠. 항상 그동안 경험치를 보게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달 14일까지 패키지 여행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대비해서 700%도 아니고요. 7000% 정도 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절반 정도는 40% 정도는 또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나간 사람들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내 다음 달 23일부터 열리고요. 그리고 제주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하와이 가는 노선이 이제 20일부터 이제 매일 운항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노선이 열린다라는 거 항공주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먼저 하락이 나왔고 환율이 시간차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또 원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들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내년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대장은 LCC 쪽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하고 진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티웨이항공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네. 뭐 대장이 가게 되면 2등, 3등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도 지금 전반적 차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2000원대를 회복시키면서 이제 우상향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한번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매수. 매수가는 2050원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50원, 241선 부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는 19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열립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대비를 미리 저희가 좀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어떨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티웨이항공도 그렇고 이노와이어도 그렇고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이런 관점에서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G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스몰셀이나 장비였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형 기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내 음영 지역을 커버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G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스몰셀 장비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분기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수출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호실적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북미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내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5G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5G가 그동안 양치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참 이 장기 추세 회복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하늘색 선이 241선이거든요. 네. 지금 2021년도부터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돌파가 그러게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살짝 돌파할 것처럼 했다가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니까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을 다시 한번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이 종목으로 오늘 세 번째 종목 준비를 했고요. 지금 하단은 지금 21선 빨간색 선, 이 21선 라인은 21선이 현재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만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241선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21선의 어떤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손절 라인으로도 설정을 해서 짧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에서 33,500원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싸게 사실 분들은 33,0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예상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10월달 이후에 21선이 지지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인 32,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1선을 돌파하게 되면 또 예상 외에도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1,000원을 또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5G 관련 종목 이노와이어리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티웨이항공, 이노와이어리스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 일단은 좀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 SDI 쪽으로 내년에는 2차전지 셀 업체를 좀 보는 게 낫겠다. 고평가가 좀 해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나머지 두 개, 티웨이와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오히려 추세는 좋은데 조정 시에 좀 매수할 수 있을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하락하는 종목들의 대응책을 알아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